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제가 오늘 총정리를 좀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요. 제가 가장 이 사건 터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죠? 과연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이 이 고발장을 김웅에게만 줬겠냐.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김웅에게만 전달될 일이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게 정점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이 사건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4월 3일 날첫 번째 고발장을 넘겨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발장을 넘겨준 거. 그러니까 4월 3일, 4월 8일. 4월 3일과 4월 8일. 그리고 8일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님의 고발이고. 첫 번째는 유시민, 황희석, 최강욱, 그 다음에 언론인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치당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은 증거를 잡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김웅에게 전달했을까? 왜 나중에 정점식이, 그러니까 진짜 고발은 정점식이 한 거예요. 국민의힘의 당 이름으로 고발을 한건 정정식이가 고발장을 쓴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헛갈려 하시면 안 돼요. 왜 처음에 손준성은 김웅에게 갔을까? 그 당시에 김웅은 여러분들 현직 의원이 아닌 거죠. 이해가 가세요? 검찰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이라는 의원에게 다이렉트로 줘버리면 국민의힘 정당과 검찰이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근데 김웅은 그 당시에 현직 의원이 아니고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쵸? 후보였단 말이야. 김웅이 정점식한테 준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셔요. 이게 왜 처음에 지금 조성은 씨가 나오고 있죠? 증언. 제보자라는 조성은 씨가 나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고발장을 줘요. 청부 고발을 해요. 근데 조성은이가 받자마자 이거를 봤더니 당연히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무슨 부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조성은이가 당에 전달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조성은이가 거기서 안 전달한 거예요. 전달을 안 하니까 이게 썩혀버린 거예요. 묵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 입장에서는 야, 씨, 이거 왜 전달 안 돼? 위험을 감수하고 누구한테 갔다? 바로 다이렉트로 정점식에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쵸? 그 다음에 정점식에게, 처음부터 정점식에게 가면 바로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정점식이가 이거의 전문인데 처음부터 정점식에게 가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김웅에게 갔다가 조성은이가 여기서 당에다가 넘기지 않는 바람에 4개월이 묵힌 것이고 정점식이가 결국은 이 고발장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그 입수 경로를 얘기 않잖아. 김웅이 그걸 얘기 않는 거예요. 내가 정점식에게 전달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고발장이 당내에 떠도는 거가 있었겠죠. 그래서 손준웅 검사는, 저는 제가 이건 추론이에요. 손준웅 검사는 윤석열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왜 이게 자꾸 고발이 안 되냐. 그래서 정점식에게 다이렉트로 이 고발장이 흘러 들어가게끔 해서 4월 달에 넘겨준 고발장과 8월에 실질적으로 고발이 이루어진 고발장과 거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정점식이는 여러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고발장에는 유시민, 황희석, 최강욱 그리고 언론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당에서 고발할 만한 사건을 고른 게 바로 최강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당에서 고발할 만한 사건이 최강욱 민주당 국회의원 것만 선거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바로 저기 정점식이나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최근에 윤석열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깨진 거죠. 어떤 게 깨졌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그 결국은 윤석열은요. 그 언론인들을 고발을 했던 것은 뭐냐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는 자기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을 파고들었던 MBC. 그쵸?
공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이라는 특수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측근들과 가족을 보유하기 위해서 권력을 쓴 거예요. 한동훈을 보호하고 자기 와이프 김건희를 보호하고 지 장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고발 사주를 한 거예요. 근데 공정과 정의를 찾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검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치적 중립이 목숨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총장과 부인, 측근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그 언론사들을 향해서 고발을 사주한 거예요. 이거는요, 검찰이 특정 정당과 공모해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거를 꾸몄다고 하는 것은 국기문란이자 헌정 파괴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수사정보정책과는 예전에 여러분들 범정이라고 불렀었어요. 범죄정보과. 과거 국정원이 범죄 수집을 하던 것도 검찰에서도 검찰에서도 범죄정보과에서는 검찰 내에 있는 부서고 그 검찰총장에게 직보를 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상 우리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하니까 검찰의 범죄 정보는 막강한 사실상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각종 범죄 수사 관련 정보를 직보하고 그래서 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죠. 검찰 내 정보부서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실제 검찰이 보낸 고발장을 4개월 뒤에 정점식이가 최강욱 대표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처음에 윤석열이 뭐라 그러냐 고발 사주 의혹이 밝혀지자 결국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처음에 윤석열이 계속 말을 바꿔요. 처음에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4개월 후에는 고발이 이루어진 걸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이 할 말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권에 윤 총장이 같은 날 고발 사주했으면서 왜 고발이 안 됐냐,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라고 맞섰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한방 매긴 게 누구냐, 장제원이 등장합니다. 장제원이가 윤석열 캠프의 총괄 실장인데 장제원 의원이 6일 법사위원회에서 여러분들 그때 다 보고 계셨죠. 김웅 국회의원이랑 뉴스버스 기자의 녹취록을 까요. 그렇죠? 이 녹취록을 보면 윤석열 총장에게 요청받고 고발장을 전달했냐고 묻자 김웅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김웅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걸 갖고 장제원이는 윤 총장은 전혀 상관없다. 김웅이 고발장 전달 안 했다라고 했다. 김웅 의원이 자신이 고발장을 만들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발장을 자기가 전달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바로 이틀 후에 김웅이 기자회견에서 장제원의 말을 뒤집어요. 김웅 의원은 회견에서 녹취 당시에는 기자의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작성했다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고발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장제원이가 막 녹취록을 깠는데 이틀 후에 김웅이 아 내가 만든 거 아니다 라고 만들면서 윤석열 캠프 또 한번 멘붕이 왔던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자기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고발장을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정정한 만큼 검찰이 고발장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벌써 윤석열이 틀렸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정점식에게 이 고발장을 받아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조 변호사가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 편집을 했다고 밝혀요. 이거 지금 언론에 묻히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 변호사가 당에서 초안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편집을 해서 올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이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시인한 건데 두 번째로 볼 대목이 뭐냐? 4월 3일 전달했다는 검찰 고발장과 증거자료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의 연관성,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이럴 때 안 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검찰과
국민의힘만 개입됐을까? 아니에요. 뭐가 이상하냐? 4월 3일 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조선일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잘 보세요.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언제 쓰냐면요, 2020년 4월 3일 날 조선일보 기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2020년 4월 30일 날, 아, 4월 3일 조선일보에서는 피고발인, 그 당시에 제보자 X라는 사람을 단정 지으면서 뉴스타파와 MBC의 전속 제보꾼이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 측근들을 비방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 기사를 막 써요. 쓰는데 뭔가 이상하죠. 조선일보 보도가 4월 3일 새벽 3시 2분에 올라와요. 조선일보 기사가 4월 3일 새벽 3시 2분에 인터넷판에 올라오자마자 순식간에 제보자 X와 여러 보도 사이의 관계를 재빠르게 엮어서 고발장을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조선일보가 4월 3일자 검찰의 주장에 의하면,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게 조선일보에서도 나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검찰은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응? 고발장을 썼다라고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불과 7시간 만에 제보자들 뒤를 다 조사해갖고 죄를 묻고 고발장을 쓸 수 있냐는 거죠. 정리. 조선일보 기사가 4월 3일 새벽에 나와. 근데 이 손준우 검사가 손웅에게 전달했다는 시간이 아침 10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텔레그램에 손준웅이가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시간은 아침 10시. 근데 기사는 새벽 3시. 이건 무슨 말이야? 이미 조선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 7시간 만에 어? 새벽에 처음 올라온 기사를 거점으로 정광석과 같이 일선 수사 지휘를 해서 어? 어떻게 이런 고발장이 가능하겠냐고. 이해가 가세요? 4월 3일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고 응? 다른 언론사들은 제보자 X가 누구냐 하면서 찾기 바쁜데, 조선은 이거를 다 이미 조사를 해놓고 기사를 올렸는데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전달한 시간은 아침 10시란 말이야. 응? 이거는 이미 조선은 이 고발장이나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응? 조선이 가만히 있을 인간들입니까?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조선일보는 이 고발장 내용과 너무 흡사한, 응? 7시간 만에 검찰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검찰, 언론, 바로 국민의힘 삼각편대가 선거 개입을 한 사건, 우리가 늘 의심했던 사건이 실질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죠? 청구보고할 검찰, 국민의힘 둘만 가담했을까? 저는 조선일보도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4월 3일 새벽 2시 2분에 지씨와 관련된 이 보도 내용들을 하고, 어떻게 검찰은 아침 10시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 쓴 것 같이 7시간 만에 모든 사건 수사 기록을 뒤졌는지, 뒤져서 고발장을 김웅에게 전달했는지. 말이 안 되죠. 어?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어? 여러분들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이해가 가시죠? 이 사건이 어떻게 아침 10시에 김웅에게 손준성이가 전달을 했는데, 어? 조선일보의 기사는 새벽 3시에 나왔는데 검찰이 그걸 보고했다 그러면 어떻게 검찰은, 어? 왜 조선은 그리고 그 기사를 그 타이밍에 냈으면서, 이거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좀 봅시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를 좀 찾았어요. 시나리오를 어떤 분이 잘 썼어요. 먼저 장제원 의원이, 여러분들 한번 다시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정점식 의원이 아주 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려면 정점식 의원을 통하여 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장제원이가 윤석열이랑 정점식 전 검사랑 잘 친하기 때문에 만약에 당에 고발장을 전달했을 거라 그러면 정점식을 통해서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장제원이가 인정을 합니다.
손준성은 손준성만 윤석열 후보와 친한 것이 아니라 정점식 의원도 윤석열 후보와 아주 친한 사이라고 장제원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만일 정점식 의원을 통하여 일을 처리한다면 확실히 일은 처리가 되겠죠. 공안검사 출신의 선거법이 전문인 정점식을 통하면 확실히 일이 처리되겠지만 만약 이게 한편으로는 정점식과 검찰이 즉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국민의힘과 검찰이 짜고 고발장을 작수하다가 혹시나 이게 들키면 윤석열이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손준성은 처음에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김웅 그 당시에 후보에게 아직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아닌 김웅 후보에게 이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 것이고 조성은이라는 지금 제보자라고 나오는 사람은 근데 이 조성은이가 조성은 때문에 일이 처리되지 않자 이번에는 무릅쓰고 정전식 의원과 공모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손준석은 처음에는 고발 사주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김웅 후보자를 통하여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전달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고발장이 대검에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웅 후보자가 고발장을 전달한 미래통합당 인사인 조성은 이를 당에 전달하지 않아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2020년 4개월 후에 8월에 다시 한번 이번엔 확실히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검찰은 배후가 드러날 위험이 있더라도 이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점식 의원에게 이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저 고발장이 김웅에게만 갔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볼 때 이분도 검사고 공안검사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까 정점식 의원이 볼 때는 다른 고발 내용들을 당에서 예를 들어 황희석이나 유시민 이런 사건들을 당에서 고발하기는 적절해 언론사들 뉴스타파나 문화 저기 MBC를 고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여 이 고발장 중에서 최강욱 의원 것만 관련된 것만 바로 정점식이가 고발을 한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저도 이 글에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가지고 있던 고발장이 정점식 의원에게 간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법률상 소위 의거관계가 인정된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손준성으로부터 정점식 의원에게 고발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이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됐더라 그래도 결국은 손준성이가 최초에 작성한 것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정점식에게 흘러가서 정점식이가 그걸 가지고 고발장을 썼다라고 한 것은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손준성이가 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손준성 등은 윤석열 후보와 아주 친한 정점식 의원과 공모하여 검찰이 타켓을 정하고 고발장을 작성한 것을 미래통합당을 통하여 고발하고 검찰은 이를 수사해서 기소를 한 것이다. 이는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정점식 이상하다 그러면서 과거에 제가 정점식 공안검사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하면서 그 재보선 선거할 때 제가 영상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김웅에게만 전달될 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면 정점식은 현직 의원이고 선거법의 전문이기 때문에 정점식이 볼 때는 최강욱은 내가 바로 고발할 수 있겠다 싶어서 김웅에게 전달된 이 고발장이 당에 남아있었겠죠. 당에 남아있었던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고발장이 어디가 있나는 손준성이가 정점식에게 알려줬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쵸? 손준성이가 제가 김웅에게 전달됐는데 그게 어디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점식에게 다이렉트로 얘기하니까 정점식은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 고발장이 어디서 멈춰있나를 받고 결국 정점식이가 그 고발장을 다시 입수해서 정점식이가 전문가로서 보면서 최강욱 의원만 꼭 집어서 기소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과 국민의힘 플러스 조선이 개입돼 있다. 조선은 어떻게 이 사건을 알고 4월 3일 날 기사를 쓴 거, 4월 3일 새벽에 3시에 기사를 썼고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검찰이 7시간 후 그 기사 내용에 나오는 것 같이 뉴스타파나 문화일보 제보자 X에 관련된 그 텔레그램을 아침 10시에 옮겨준 거냐. 이거 그러니까 조선은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사전에 조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먼저 냈고 그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그 고발장입니다. 이 시나리오지 100% 안 그래요? 대부분 새벽에 기사를 낸다는 것은 아침에 사람들이 기사를 볼 거 아니야. 혹시 그 아침에 그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이게 바로 그 고발장입니다. 맞지? 이미 조선과 검찰은 짜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조선이 새벽에 기사를 올리니까 7시간 이후에 손준성이가 김웅에게 텔레그램을 쏴줘갖고 고발 청탁을 얘기한 거지. 그러면 손준성이는 갑자기 고발장을 내밀면 이상하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조선일보에서 이런 게 터졌는데 이거 고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내밀면 당연히 김웅은 아 이런 기사도 터지고 아 이거 고발할 만하네? 이렇게 접근한 거지. 조선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있나? 저는 이게 100%라고 봐요. 조선 공수처에 고발해야 돼요. 어? 그쵸? 조선 공수처에 고발해야 돼요. 어? 조선이 모를 수가 없어요. 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4월 3일 여러분들이 기사를 찾아봐요. 내가 4월 3일 기사를 찾아볼게. 조선일보 4월 3일 기사를 찾아보면 나와요. 말 좀 천천히 하세요. 귀 좀 빨리 들으세요. 왜 이렇게 오늘 시청자들 중에 뭐 귀를 좀 빨리 들으세요. 여기 있다. 여기 봐요. 조선일보 4월 3일 기사예요. 사기 전과자 윤석열 의혹 띄우면 친녀 매체들이 문매. 이게 4월 3일 새벽에 올라온 기사예요. MBC 검언 유착 보도 이후 KBS, TBS 기자 제보 출연 연일 의혹 보도 인터뷰 쏟아내 제보자 골수 친조국으로 드러나며 친정권 방송도 순수성 의문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선이 새벽 3시에 이 기사를 써요. 조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조선은 안 끼는 애들이 아니다. 이거는 검찰과 그쵸? 국민의힘만 개입된 사건이 아니라 당연히 기획자는 조선이다. 조선, 검찰, 국민의힘. 우리가 늘 이 검은 카르텔. 그렇죠? 저는 꼭 의심해 봐야 된다. 이것도 꼭 살펴야 된다.